어디서 오십니까? 강원도. 아, 그럼 그 양양 횡성. 그 할머니들이 일곱 분인가요? 예. 예, 그러세요. 예. 여자분들이 다요. 아, 부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슨 예약 전화예요? 예, 강원도 사시는 분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곱 분이 강원도 양양에서까지 오신대요. 와, 강원도에서요? 예, 와, 힘드실 건데. 생각 없이 내려온 섬에서 한없이 먹고 놀 수만은 없는 노릇. 어느 정도 집수리가 끝난 후 아내 민숙 씨가 생각한 것이 펜션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예약이 들어오면 민숙 씨는 손님 맞이로 바빠집니다. 손님들 맞이하려면 뭐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불이 좀 깨끗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 청소 하면 돼요. 도시 살림을 할 때에도 유독 깔끔했던 민숙 씨. 펜션을 하며 그 깔끔한 성격이 더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제가 바디 클렌저를 가지고 써요. 통통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쓰면 화장실의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화장실 안 해도 깨끗하던데. 네, 그 한 번 쓰고 난 깨끗해도 손이 보면 귀신처럼 알아요.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한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소독만 살짝 해줘.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가서 제 할 일도 해야 되니까 섭섭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들. 이게 좀. 엄마 안 타게. 엄마 있어. 엄마. 응. 있어라. 엄마 짜장 안 가? 응. 나 할 일이 좀 많아. 안녕. 맛있게 먹어. 안녕. 강자 안녕. 보낼 때마다 항상 서운하죠. 특히 섬에 왔으면 더욱 서운해요. 자처한 이별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붙여있던 배관이 여밀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섬에 와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는 동영상 콘텐츠들입니다. 집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있어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순 넘은 만학도의 학구열이 뜨겁습니다. 물이 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주 쉽게 구멍이 났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밖에서 발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이럴 장소가 필요한데 배관이 안 나와 있어서 수도 배관이 안 나와 있어. 전등을 못 가서 금방 전등을 못 갈아서. 한 1년 반 동안 보조등등만 켜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 생기면 섬에서는 누굴 부를 수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냥 문제 생기면 유튜브 보고 배웁니다. 그 공구들 하고 호수하고는 어디에 있지? 섬 생활은 장비빨이라는 영일 씨. 그동안 채워놓은 장비들이 창고를 그득 채웠습니다. 도시에선 전등 하나 갈아본 적 없는 일명 곰손인 영일 씨. 이젠 못 받기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섬에 산 지 1년 동안 이만큼이나 일취월장했습니다. 이거? 아, 멈춰.
잡을까? 뛰어난 조수를 둔 것도 그의 능력 향상에 큰 일조를 했지요. 좀 잡아. 잘 잡아봐, 잘 잡아. 아, 이거 안쪽으로 대였어, 안쪽으로 대였어, 그렇지. 그렇지, 안쪽으로 대였어, 잘 잡아봐. 일단 이게 맞는 거 보자. 잘 됐네. 얼추 모양은 그럴 듯한데 과연 어떨지. 샤워기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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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걸로 저기 잠그면 돼. 수고했네. 당신도 수고했어. 아, 진짜 재수가 안 해주네. 됐어, 됐어, 잠그고. 그걸 잠글 필요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위험해. 회사 다닐 때도 회사 갔다가 땡 하면 왔거든요. 그때는 이식이었죠.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하니까 꼬박 삼식을 하는데 진짜 어쩔 때는 진짜 막 짜증이 나서 일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잘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작된 퇴직 후 제2의 인생. 민숙 씨는 섬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퇴직하고 와서 이 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뭐 거창한 얘기 아니고요. 작은 얘기들. 부부의 사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펜션의 홍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팀 두 팀 오던 손님들이 이젠 주말 수익을 꽤 올려주고 있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뭐 그냥 그 저희도 브로그를 주로 보고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들을 알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알고 오니까, 우리 사는 걸 알고 오니까 친근감을 느껴.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가고 나면 꼭 친척을 보낸 것처럼, 형제를 보낸 것처럼 좀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